전체적으로 러시아나 했을 때보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짙은 밤색이 됐죠? 그냥 제 생머리 예, 색상 같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이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되게 짙게 더 돼서 확실하게 흰색이, 흰머리가 커버가 됐고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오늘 헤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 헤나와 함께 제가 작년 땡스기빙에 알게 된 헤나예요. 모로코 메소드라는 제품인데요. 100% 천연 헤나입니다. 제가 그동안 러시 헤나에 푹 빠져서 이 제품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러시 헤나를 사용해 보시고 좀더 짙은 색으로 염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천연 염색을 그동안 안 하시다가 하신 분이거나 또는 흰머리가 60,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두 번 러시 헤나를 해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해보고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좋은 점은 6가지 색상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헤나와 인디고를 정말 적절히 잘 배합을 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러시 헤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러시 헤나는 이미 숙성을 시켜서 두 개의 제품을 같이, 즉, 헤나와 인디고를 뭉쳐서 블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헤나와 인디고를 따로따로 그냥 가루 상태를 놔둔 거예요. 하지만 적절한 그 양의 배합을 잘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 저희는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좋겠죠? 와, 그리고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시안 머리에 딱 어울리는 다크 브라운과 검정색이 있고요. 또이 제품은 한국까지 배송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두 제품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100% 자세히 천연 헤나고요. 드릴게요. 인도산이에요. 하지만 가공이나 제품 판매는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배송이 가능하고, 물론 한국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봉투 안에 보면 헤나와 인디고가 적절하게 잘 배합 비율에 따라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다크 브라운 먼저 헤나를 하나 뜯어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이 제품의 좋은 점이 뭐냐면 암나도 이렇게 판매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나를 뜯어서 같이 섞어주면 됩니다. 다크 브라운의 경우는 이렇게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면 된다고 하고요. 색상마다 요 암나를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암나를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소금과 그리고 식초, 그래서 식초 뭐 3스푼, 그리고 오일이 있으면 오일, 소금은 이렇게 한 꼬치 정도 두면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한국어로 다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은 2컵을 준비를 하는데요. 가능하면 블랙티 또는 커피를 섞어서 따뜻한 물로 준비를 해주셔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처음이신 분들 헤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구르트 생각하시고 그 정도 농도에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헤나는 100% 천연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것에 알러지가 있어서 섞지 못하시는 분들, 누프르 헤나는 9가지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잖아요. 천연이긴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거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이 제품은 순수하게 헤나만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저렇게 다 해서 비닐 씌워서 12시간 정도를 놔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봉투에서 보시면, 인디고가 있어요. 인디고를 섞어서 똑같이, 한컵 정도 물로 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사실은 인디고를 따로 물을 넣어서 푸른 다음에 두 개를 섞어주는 게 훨씬 편한데, 저는 또 성질이 급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반죽을 했습니다. 잘 섞어보시면, 아까 헤나가 약간 붉은색, 12시간 후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약간 변해지거든요. 인디고와 요 정도의 농도로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염색만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꼭떡 만드는, 쑥떡, 쑥떡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신랑하고 저하고 함께 둘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제품이 처음이라서 양주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반만 쓰셔도 충분하게 긴 머리 커버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많이 발라주시는 게 처음 사용하신다면 훨씬 아끼지 말고 덕지덕지 발라주세요. 우리 신랑도 이번에 좀 많이 많이 덕지덕지 발라서 찐한 색이 되도록 열심히 열심히 발라줬습니다. 장갑 꼭 끼시고 손톱에 물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 봉숭아 물 들이는 거 아시잖아요. 봉숭아 물 들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천연 헤나는 봉숭아를 생각하시고 머리에 덕지덕지 발라주시고요. 머리에 바르고 한 4시간 이상 쓰셔야 돼요. 한 3시간 권장하는 거는 딱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 이상은 또 너무 오래 하고 잠자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한 4-5시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남자들은 사실 구렛나루인형 쪽에 머리가 짧아서 잘 생각보다 염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구석구석 열심히 발라주시고요. 비닐랩 씌우시고 한 4시간 책 보고 TV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혹시 이마나 얼굴 근처에 헤나가 묻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바세린이나 오일을 발라주시면 좋아요. 저는 사실은 바로 씻어내면 다 잘 닦이기 때문에 잘 안 바르는데요. 이렇게 바세린이나 오일을 바르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러시헤나의 경험이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게 긴 머리긴 하지만 덕지덕지 열심히 뿌리 부분부터 그러니까 두피죠. 두피 부분부터 마사지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많이 발라주세요. 아끼지 마시고요. 이 한 봉지가 미국 돈으로는 12불 50인데요. 사실 미용실 가서 헤나 염색하려면 비싸잖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이라 다 했는데 다음에는 반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헤나 반, 인디고 반 해서 하시면 가격상으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100% 또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이 회사 자체에서 홍보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거 보고 하시고 또 더 궁금하시면 모로코 메터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러시에나 할 때는 많이 아끼고 조금 발랐는데 이번에 정말 머드팩 하듯이 덕지덕지 잘 발랐죠? 이렇게 신문을 깔고 마루에서 거실에서 편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신문만 싹 걷어서 버리면 되니까요. 화장실에서 하시다 보면 여기저기 대래 튀어나가고 닦기도 힘들거든요. 꼭 이렇게 하시고 머리 감으시면 돼요. 4시간 가능하면 4시간 꼭. 저희 신랑 일주일 염색하고 일주일 후에 색상이에요. 첫날 색상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한 3-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색상이 더 예뻐지거든요. 빛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러시에나 때보다는 훨씬 짙은 밤색이 됐죠. 요게 거실에서의 머리 색상이고요. 화장실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불빛에서는 조금 더 짙은 밤색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무슨 밤송이 같은 색상으로 보이시죠? 그럼 제 머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2주 뒤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염색한 지 딱 2주 됐어요. 색상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제가 몇몇 지인분들한테 색상을 여쭤봤어요. 어떤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차분하고 원래 제 머리 색상 같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훨씬 이쁘다라고 여기 하시더라고요. 흰머리 가장 많은 부분인데 굉장히 정말 짙은 밤색. 정말 밤나무의 밤껍질의 그 삶은 밤껍질의 색상처럼 밤색이 됐어요. 이쪽도 지금 거의 2년째 머리를 기르고 있고 화학염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제 머리 색상이 나오면서 지금 헤나 염색을 하면서 좀 더 짙은 색이 됐죠. 이 다크브라운 컬러가 제가 너무 많이 하나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저도 하고 신랑도 해준 거예요. 제가 2주 뒤에는 신랑은 완전히 검정색이 있잖아요. 그 검정으로 해보고 저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한번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은 이 색상이 훨씬 더 저한테 잘 어울리고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 제품을 여러 가지 색상 테스트를 다 해보고 저는 다시 러시에나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러시에나가 약간 더 흐린 색상이라 흰머리가 나도 잘 안 보이고 몇 달간은 이 브랜드를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세요. 완전히 검정색이 된 신랑의 머리와 좀 더 밝은 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헤나는 점점 짙은 색은 잘 나와도 점점 흐린 색은 안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